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은나윙스입니다. 오늘은 공부방 어린이 책상을 저희 집에 딱 맞게끔 해야 되니까 이케아에 지금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센치랑 이런 것들 잘 봐가지고, 아파트거든요. 거기에 딱그 규모에 맞게, 거실에 맞게 책상 만드는 그런 것들도 좀 보여드리고, 유익한 것을 좀 올려드릴게요. 지금 밖에 엄청나게 그좀 따뜻해요. 이제 겨울에서 진짜 봄으로 넘어가서 개나리도 많이 피고요.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. 그런데 제가 또 유용한 정보와 제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은나윙스 라이프에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칠판 대용으로 쓸수 있는 액자도 있더라고요. 집을 이렇게 공부하는 방으로 꾸미실 분들은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자석으로도 붙고 가격도 너무 착했고요. 그 다음 이렇게 편한 의자, 이렇게 테이블로 여러 가지 종류. 방석 의자 이거 진짜 강력 추천 아이템이에요. 여기에 이렇게 조그마한 어린이용 의자도 보였어요. 이 안에 가격도 너무너무 착해서 아이들 공부방 하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 방석은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방석이에요. 이제 이렇게 사서 집에 와서 짜잔! 이렇게 조립을 하니까 멋지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